네, 조금 아까 질문하신 분께서 다음 발표 신청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네. 여자아이인데요. 네. 조선 가정의 아이고. 네. 밤새 아마 집에서 폰을 하는 것 같아요. 몰래? 집에서 폰을 네. 하고 이제 학교에 오면은 네.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리나. 네. 그래서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바로 내 수업에 너무 재미가 없나. 근데 내 체육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 아이가 할머니 한 번만 살고 있고 해보니까 네. 어떻게 혼내지는 못하겠어요. 네. 그 아이를. 그래서 저도 오늘 사교실 수업을 하면서 네, 자꾸 애를 등을 이렇게 예, 이제 밥 먹을 때 됐으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등을 이렇게 문질러주고 네.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아, 얘를 되게 혼을 내서 이제 이렇게 고쳐줘야 될지 지금 그 혼이 있는 애야 혼을 내지 혼도 없는 애를 이게 이제 제가 원래는 그 뽀로로 마이크라고 좀 소리가 큰 게 있는데 그걸 어디 연주 갔다 기분이 들켜서 선생님을 선물로 드려요. 그래서 대신에 요걸 그 비슷한 거 이게 뭐냐? 애들 깨울 때 쓰는 거예요. 깨울 때 기분 나쁘면 애들이 대한민국 교권 사항들이 지금 1위가 뭔지 아세요? 이몽사몽 졸는데 거기 들어가서 배시발 이러는 거예요. 그걸 교권 사항이라고 만들어 갖고 와. 그거 교권 사항 아니거든. 애들이 어디서 졸,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 모르잖아요. 너무 복잡해. 솔직히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의 현재 상황이 슬프지 않아. 그죠? 그 아이가 제가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이런 애들이 이제 뭐 별 수업 같지도 않은 수업을 다 하는 게 나중에는 시각학습자도 있는데 촉각학습자가 있잖아. 뭘 스티커 붙이고 그러면 좋아해. 중학교 1학년인데도 그럼 너희들은 그럼 이거 해라 뭐 스티커로 해. 새로운 그 단어를 어떤 애들은 이렇게 그림 예, 그림 사전을 만드는데 얘는 이런 걸 좋아하더라. 또 어떤 애는 또 이제 남발 퍼즐 만드는 걸 좋아. 그런데 축구부 애들이 특히 저런 거 좋아해요. 스티커 가지고 붙이고 있는 거를. 근데 그 녀석 저는 이제 하반 전공으로 수업합니다. 영어 수업 수준별 아직도 하는 학교에 좀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하반을 맡아요. 왜냐하면 하반에는 돌봄 케어 앤 큐어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화도 나 있고 우울해 있고 이러니까 수업을 했는데 걔네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하루는 선생님 그거 아세요? 쟤요? 영어 시간에 맞게 있어요? 축구 부회가 4시간에만 깨어있다? 나머지 시간에 잔다? 그러면 졸려서 잠이 아니라 골라서 잔다는 거야? 그 얘기가 그렇게 되지. 그럼요.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요. 거기서 내가 정말 박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왜 이걸 30몇 년 만에 알았을까? 졸려서 잤느냐? 아닌데. 그런데 그 다음 또
그래서 또 한국어를 더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시간에 되냐? 그때 한 아이가 딴 여학생 키가 170 되는 애인데 평상시 말도 별로 안 하네. 저처럼 살이 없는 애인데 지읒 이랬어. 뭐라고 했을까? 지읒 진지해지라? 야, 너 안 놀아, 안 놀아, 안 놀아. 그래서 제가 그래 얘네들하고 좀 이제 진지하면 되겠고 이제 진지를 벗자. 그래서 제가 초록동 성동 왕주골목 가서 파티 전문점에 가죠. 파티 전문점을 갔더니 이런 안경이 있나 봐요. 아이고, 이 정도는 돼줘야. 응? 모자도 이건 또 계절 상품이라 지금 안 팔아요. 이러고 가서 뭐 안경 꼭 끝났다. 이제 그만 만나서 도시로 가라. 제가 니네들이 재밌는 거 오네? 그럼 재밌는 거 재미로 가자 그러면. 그리고 뭐 이러고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저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표정이냐? 저는 다 아이고 애쓴다. 머리를 허해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애쓰네.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치근하게 보라고. 치근하게 보라고 그러니까 안 됐잖아. 안 되는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애들이 전의를 상실하더라고. 그러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 있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이러느냐. 화가 나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잠자는 걸 선택한 거예요. 졸려서 자는 거야. 무기력해서 자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좀 한 박자를 물러서서 제가 그럴 때 잘 부르는 노래가 네비도송이라고 네비도 지혜의 목소리 네비도 그런 일은 필요하지 그리고 그냥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어주는 밥 먹자 산다라고 제가 말을 붙였어요. 밥 먹자. 뭐 말이 필요해. 근데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밥 먹는 상담을 하실 때 뭐가 취약하냐면 본전을 바로 뽑으려고 해요. 막 말을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밥이나 먹으려. 제가 제일 많이 먹인 애가 세 번 먹였어요. 어떤 집에냐? 아빠는 그저 포카 뭐 동네 그 사기 그 무슨 그 화투 그런 그런 거 하다가 청동교도소 초범이 아닌 거야 청동교도소 형은 운동하는데 군대 가고 엄마는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해서 저기 인천 가서 살고 있고 그냥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저를 그냥 사교시에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다. 먹고 살라는 애쓰는데. 그 전 그 이유로 그런 아이들 공부하라. 6교시에 나오는 애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연락발상이 있었어.
근데 그래야 애들이 졸업을 해요. 졸업해야지. 쟤네들 길거리 헤매봐. 사회적 배우가 얼마야. 그러면 어쨌든 그 아이가 뭘 잘하는 걸 같이. 저는 내가 제 수업 시간에 중학교 1학년인데 들어서 벌써 수업 종치기 전에 주무시고 수업을 깼는데 안, 못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자애니까 터치하면 안 되죠. 귀에다 대줬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왔길래 어떻게 잠을 잘 자니? 아니 제가 밤에 좀 바빠요. 뭐 하는데? 걔가 유튜버인거야. 걔가 마인크래프트 게임 BJ인데 방송 고등학교 다니는 오빠들을 둘하고 셋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미 아프리카 TV에 1000등 이내에 들어가 있는 거야. 완전 스타야. 그 걔네 학교를 하면 애들이 가짜는 거야, 친구들이. 아이, BJ가 알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아, 선생님 마인크래프트 아세요? 전, 그, 저, 얘가 그냥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잖아. 그래서, 그러면 전, 교사는 장머리다. 너 마인크래프트로 영어 단어 만들어줘. 블로그로 뭐 하는 거. 이 녀석 답이 걸쳐있네. 바쁜데? 선생님을 해서 몇 줘라. 그랬더니, 그, 바쁜 나중에 진짜 한 30개 정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더니 평균이 40점이 올라가요. 그냥, 그래 와서 그런 게, 뭐 공부에 좀 신경 좀 썼어요. 그, 혹시 공부 안 한다는 게 왜 못하느냐. 심지어는 걔네들하고 저 톡을 내 동생들 사이에 하는데, 그 파반 애들 새벽 2시인가, 2시냐. 월요일 새벽 2시에 두 아이, 하나는 다른 아이야. 엄마가 외국 아이고, 그 두 아이가 이제 톡을 하는데, 혹시 오늘 시험 아니? 시험 보는 날 새벽 2시. 한 여섯. 내일인데? 월요일 시험인데. 보통 시험 월요일 시작한다는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그 두 아이가 다 또 하나 있는 이거 탈포로 시험이라고 이 단어의 의미를,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써듣는데 갑자기 이런 느낌 들죠. 네. 이게 칼코션이라고. 얘가 이거에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네들이 학교에서 스타가 됐죠. 걔도 평균 20점이 올라가요.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다. 무기력한 애들은 없다.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와요. 못 나오고 자연놈들이나 하는 거예요.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다 의지가 졸업할 때 강한 의지가 있다 이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역 수칙을 또 네, 네. 골라서 그리고 하나만 제가 좀 네, 선생님. 네. 어떤 아이가 있는데 네. 네. 선생님은 이지원 선생님 방역 수칙 이지원 선생님 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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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인데 네. 선생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냥 와서 수업 끝나고 와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래서 늙었어요? 네. 너는 선생님은 나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네.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네. 30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이 아닌가요? 응. 그러니까 선생님은 애들은 잘 선생님 나이를 못 보는데 잘하신 거지. 그거는 그 질문에 뭔가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아이가
나이를 보인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러니까 그럴 때 기분이 뭐 우리는 그 본능적으로 하는데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어요. 기분은 좀 나빴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네. 아 이거를 좀 이렇게 얘를 좀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나이는 선생님이 몇 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걔는 이모나 부모가 좀 많을 수도 있겠다. 집안에. 그걸 물었다는 거는 저는 그 느낌이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네, 친해지고 싶다. 그 친숙함. 애들이 이제 평상시 말문이 잘 안 터 있는 애들이 누군가에게 친밀감을 표현할 때 엉뚱하잖아요. 엉뚱하잖아요. 기분이 상대방이 좋은지 나쁜지를 분간을 못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친숙함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좀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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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문. 네, 이지원인데요. 네. 저는 조금 창피한데. 네. 수업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한 학교에 3년째 있는데. 네. 작은 학교다 보니까. 네. 지금 3학년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저한테 영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어플도 쓰고 지금 선생님 하신 것도 다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제가 좀 너무 재미가 없는, 그리고 교과도 영어다 보니까 영어가 왜 재미없는지 이게 다 재미없는지 어? 와 참나 아이고 아 그래서 요즘에는 수업 들어가기가 너무 싫고 3학년 다른 학년은 안 그런데 3학년 아이들이 있고 그러네 그런데 그거는 애들 스타일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스타일하고 애하고 맞지 않을 때. 근데 제가 이런 식의 수업을 하죠. 저는 뭐 노래도 많이 한다. 두 문장 속에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찜명사는 사이로와 연결해. 사람이 있는 후중 사람은 있는 미쳐 위치 뒷문장 속에 깔다 셋 중에서 잘 골라. 애들 미쳐. 이 노래로 미치거든요. 근데 어떤 반응은 이렇게 반응이 쌓아요. 그러면 돼. 그럴 때는 그런 애들이 이런 식의 수업을 좋아하는 거예요. 정적인 수업. 그러니까 반마다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하던 어떤 스타일, 선생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 스타일을 끌고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애들 스타일 잘 보세요. 그리고 반응이 있는 거예요. 수행평가도 우리나라 수행평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수행평가는 반마다 달라야 돼요. 이게 보세요. 이게 수행평가 다 다르잖아요. 반마다 다르고 애들마다 달라야 돼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할 때 학업 성취가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거 하면서 다 나와요. 수치감 치면서. 그럼 이게 맞는 거지 뭐. 학습 스타일에 대한 고려를, 수행평가를 다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 해봤어요. 애마다 다르게 해줍시다. 그리고 그거를 땡겨서 이거 제가 그 애한테 이거 재미는 뭐냐면 애들은 자기가 그 수업에 들어가 있을 때 재미있어요. 그리고 설명 오래 하면 안 돼요. 중딩이들은 귀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짧게 다양하죠. 시각, 책, 촉각, 또 신체 골고루 이렇게 쓰도록 하셔야 그 경향이 점점 강해져요. 교과 교실 아니죠? 교과 교실이. 교과 교실 애들이 와요? 네. 옆방에 다 갖춰줬는데 우리 톡방에서 계속 얘기하자고요. 아직 안 하신 분? 두 분이 안 하셨는데 네, 두 개 여기 먼저 오시죠. 저 진짜 사실 신규 발령을 남중으로 갔었었고 지금 네. 이제 3년차 학교로 옮겼는데요. 네. 남중이 좀
유명한 곳이 좀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약간 좌우명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다. 아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다. 아 좋은데요? 아, 저하고 저도 그런 말 했어요. 지나친 보람은 건강을 해친다. 대충 보람 너무 찾지 마라. 기대는 무슨 기대를?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공학으로 옮기고서 아이들이 뭘 해도 딱히 이제 화도 안 나고 부수기는 것도 없고 저는 사실 네. 좋은데 네.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아 지금 첫 그 옮기네 첫 해예요? 네. 아 원래는 그냥 서바이벌을 하세요. 그냥 살아남으세요. 첫 해는 올해 코피 흘리고 가는 거지. 저 오늘 울딸내미 100일인데 발령 100일 그래서 내가 폭발에 올렸던가요? 불고기 사셨어요? 1인분에 45,000원짜리 응, 제 서울에서 제일 내가 아는 제일 비싼 집 가가지고 사주고 왜냐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학교 옮기면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응, 면역력이 떨어져서 울딸내미가 이반으로에게 그 하얀 근육이 군형을 달고 살아. 그게 학교 옮겼을 때는 새로운 거 시도하지 마시고 굳이 하시려고 그러면 일주일에 1%만 바뀌어라. 응? 일주일에 1%만 바뀌어도 1년에 50%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저기 손에 나타나셨지만 스타일이 다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좋은 문양성에 같은 면 환장한다. 몸이 뜨거운 애들에게 몸이 뜨거운 수업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워낙 또 대부분 ISTJ지? MBTI에서? 제일 많은 게 ISTJ래, 교사가. 내 성적이야. 그래, 애들하고 소리 잘 안 되지. 진범 넓게 해야 되지. 이런 거. 이 정도 돼 주면 애들 죽는다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파티 전 파티 안경이라고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때 파티 안경 구입하시면 날로 먹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거 써보고 싶어서 역할을 그래요. 안 하잖아 애들. 근데 이거 써보고 싶어. 이거 쓰고 페이스북에 나오고 싶어. 그러니까 나와서 막 하고.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은 거예요. 마지막 선생님. 네, 저는 이번에 신규 발령 받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 만났을 때 엄청 예쁘기도 하고 여중이거든요. 예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친절하게 좀 대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중이 뭐가 예뻐? 똑같지? 근데 애들이 이제 점점 만만하게 보는 애들이 이제 말을 해도 잘 안 듣고 심지어 화를 막 소리를 질러도 말 안 듣고 계속 자기 할 일 하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수업 중에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갑자기 와서는 막 화를 끌고 지금 밖에서 쟤네들 뭐 하고 있는데 쟤네들한테 좀 뭐라고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언니라고? 속상해서 많이 울었어요? 아니 아직 네? 아직 안 울었어? 아니 아니 3월에 울었어. 3월에 울었다고? 네. 자주 울으세요? 떼져야 돼? 어쩌겠어? 자꾸 울 초임 때 눈물 머금고 그러면 굳어져 가시가 돼버려. 자꾸 울시고 오늘도 끝나면 나가다가 5일장 가서 막걸리 한 잔 수담 돈을 자꾸 해주세요. 자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룰을 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자기 스타일의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전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선생님이 오히려 진지 중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빨리 진지를 벗어야 돼. 진지를 빨리 벗고 뭘 입어야 돼? 뭘 입어야 돼?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를 자유 가져.
진지를 오늘 강의의 주제 진지를 뽑고 무엇을 읽죠? 재미를 읽자. 님들이 원하는데 끝까지 거 뭐 저거 다 안경 비싸니까 2,500원인가 비싸면 제가 그 상품으로 드릴 수가 있나? 이거는 못 드려. 이건 만 원이야. 강사님도 간대 이거. 네, 거기 지리음감을 하는 게 더 재밌죠. 근데 결국 할 얘기는 다 했지. 보따리 들고 온 거 다 했잖아. 네, 근데 이게 이런 수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근데 질문 안 해요. 아, 네, 하죠. 아니, 저희 학교에 한 남학생이 있는데요. 현재 3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특수반 아이는 아닌데 네. 특수반 아이들보다 평소에 언어력이라든지 수준을 모든 게 다 떨어져요. 한국어도 잘 못 쓰고요. 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얘가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을 거부를 해요. 이런 애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존감 센 거네? 자존심이 센 거지? 네, 자존심이 엄청 세요. 저 아, 선생님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뭘, 쟤는 그럼 뭘 해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 그러면 안 되지. 뭘 하든 네가 할 걸 좀 갖고 오든지 선생님하고 같이 골라보든지. 네. 한숨도 쉬시네. 근데 또 뭐 걔한테 스티커북 좀 또 자존심 상해. 네, 근데 되게 싫어요. 다 따로 분리되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면은 특수 해당자인 것 같다. 특수전자를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강요할 수 없죠. 네, 부모님도 근데 그거에 굉장히 싫어하세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허송세월하는 건 정말 아쉬운데. 그죠? 그 제가 특수반 애들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제 돈을 해서 다해서 그 스티커북을 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반 선생님이 공익 전문이시잖아. 그러니까 걔가 뭘 잘하는지 아시는 거야. 그래서 책을 사줬어요. 어떤 애는 사자성어, 어떤 애는 뭐 캘리그래피 이렇게 사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통 수업이 이제 45분 수업 중에 한 35분, 40분 수업하고 5분 자습이잖아요. 얘는 들어오자마자 끝까지 45분을 써. 수업 때도 제일 좋아. 그 생활기록에도 그렇게 적어줬어. 뭐 기말고사 끝나면 왜 CGV 타임 있잖아. 영화 보고. 걔는 부대청청 계속.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특수반 애들에 대해서 무시를 못하더라니까요. 그 진지함과 성실함에 대해서. 걔도 뭔가 그 아이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참 좋으신 게 서로 그 아이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공유하는 거이 굉장히 좋으신 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걸딱 캐치해서 그걸 주로 조금씩 이어나가셔서 제가 한 해는 제가 이제 처음 보내서 애가 학교를 6교시 들은 날 6교시로 7교시 들은 날 7교시에 B클래스에 있다가 종치면 들어가서 엉덩이 찍고 집에 가. 이건 이제 걔가 계속 좀 관찰하는 거죠. 어느 날 페이스북에 잘할까? 이런 말이 나와서 바로 이제 위기가 되려는가? 그걸 열고 저는 뭘 했냐? 그 아이가 뭐라는 밤새 만화 그죠? 만화 그런 거 저한테 보내라. 만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죠? 휴대폰에 비디오 쇼라는 앱이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막 만화 불러 나오는 영상 지가 만들어줘. 그럼 그거 해서 아무개 작품이나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몇 등 하지? 어른들이 문제야. 애를 실패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졸업했어요. 네. 끝까지. 이 결국은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할 때는 그 속에 슬픔이 있죠. 근데 슬픔의 백신이
도속감과 자존감이다. 도속감과. 그 담임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향상시키려고 부단히 애쓰실 겁니다. 교과 담임 선생님이 무엇을 뭘 하셔야 돼? 자존감. 이 자존감. 네 시간이 걸려도 해. 미쳤다. 5점짜리 수행 애들이 싫어하냐? 싫어. 싫어하냐.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하는 거 이제 우리 시대의 개선의 목표다. 그래서 개콘처럼 마무리 짓게요. 개콘의 구호하는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해야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이에요? 부동의이야 부동의. 이 쪽팔리는 이것을 우리들의 힘으로 극복을 해보자. 같이 개권 머리에 떠올리면서 우리가 개권 쇼 구경하세요. 시시 도덕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시시시작 도덕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수고하셨습니다.